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결국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의혹이나 의심이나 혐의 등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김남국 코인 투자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시시비비를 탈당을 하든 탈당을 하지 않든간에. 명확히 가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이 김남국 씨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늘 강조하다시피 본질과 비본질을 뚜렷시 구분할 수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나 에너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뭐 오늘 하루만에라도 다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질은 공짜 코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코인을 받았느냐, 아니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코인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의 계좌 내역을 소상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한뭐 시간, 두 시간 정도 안에 본인과 가열된 그런 의혹과 의심이 말끔히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그렇게 찝찝한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김남국 씨는 결국은 공개 대신에 탈당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정신은 말쩡한지, 언포는 나왔습니다. 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자연인 같으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공직인 자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혹과 의심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옳은 태도는 아닌 것이죠. 김남국 코인 수사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중앙일보가 소상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도를 하면서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김남국 씨가 코인을 대가를 치르고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공짜로 받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 에어드랍 방식을 사용했든 아니면 뭐 공중부양 방식을 사용했든 그거는 전문가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회 의원이 132만 개에 달하는 그런 코인을 자기 돈을 치르고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받았는가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닌 거죠. 그 132만 개의 코인을 자기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제 소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은 이번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약 10억 원을 챙겼고 그 10억 원의 시세 차이 가지고 코인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보게 되면 10억원의 예금을 증가했으니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한 돈은 예금을 한 거고, 그러면 코인 132만개는 하늘에 떨어졌냐, 땅에 쏟았냐, 뭐 이런 의문을 당연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위믹스, 마블렉스, 크레이페이, 메타콤저, 폴리콘, 젯. 잼 흠버. 이 이름이 생소한 암호화폐들은 모두 김남국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전자지갑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아마 본인도 굉장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입장문에서 제공한 두 가지 정보. 하나는 지갑을 언제 개설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고인은 세 종류다.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정보를 기반을 해가지고 이 코인 전문가들이 역추적을 해서 김남국 씨의 전자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정화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보유한 코인이 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김남국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사들였느냐?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 그게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많은 사람들은 김남국이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이제 가장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이 공짜로 132만 개 상당의 그런 코인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가상화폐업계를 위해 가지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부분들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공개된 거래 내용만 보면 에어드롭을 포함해 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판사님도 잘 모르는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냐, 니네 돈으로 지불했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코인을 매집한 자금의 출처는 아직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변호사들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금 출처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으로 샀냐 아니면 은 남이 공짜로 줬냐야 김남국 씨의 가상화폐 관련 입장문이 6일 전에 나온 입장문을 쭉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자기 돈으로 샀다. 예.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매각대금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각대금만큼 2022년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구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시세 차익은 예금하고, 132만 개 코인은 공짜로 얻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에셋 같은 그런 가상화폐 전문 잡지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지갑을 특정하고 지갑을 뒤져 보니까 가상화폐가 이체가 됐는데 그게 예 자기 돈으로 산것 같지 않다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은 김남국 씨가 죄가 없으면은 그러면 다시 또 더불 민주당에 복귀해 가지고 공천 받아서 또. 국회의원 해 먹으면 되는 거죠. 뭐 나, 말이 나온 김에 자기 오늘 이런들 물러나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주민들께서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주민들이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 김남국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사전투표 정감, 더 솔직히 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김남국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투표자들이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증감했습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은국을 다섯 개 동에서 최소 16%에 최대 28%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박순자에게 빼앗고 감소시키고 그만큼을 김남국에게 더해준, 증가시키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만들어 준 국회의원이죠. 주민들이 뽑아 준게 아닙니다. 우편 투표는 조금 더 손을 많이 댔죠. 14%를 빼앗고 14%를 더해 줬으니까 약 28%를 이동시킨 거죠. 우편 투표, 투표자 수의 28%만큼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후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그리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를 빼앗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더불당의 김남국은 플러스 8에 플러스 14% 모든 투표소에 다 손을 댄거 아닙니까. 40개 투표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 다 됐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김남국 씨를 쿡 찍어서 이야기할 의도는 없지만 뭐 본인 사태의 변을 보니까 저를 받아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연고 없는 김남국이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투표자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악한 제들을 지은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그 공직선거에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당해서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길이길이 길이 여러분들 영원히 살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펴낸 이 도둑놈들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